안녕하세요. 저는 룸문카고입니다. 저는 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송 관련 국제협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헤이그 비스비 룰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함부르크 룰하고 로테르담 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관께서 먼저 지난 시간에 있었던 헤이그 비스비 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어떻게 관리하게 3분 이내로 허용권 다 나한테 시켜. 아, 운송인들이 마음대로 면책 사유를 선화조건에다 적었다. 그래서 그게 화주들이 불만을 가졌다. 그래서 미국의 하트법이라는 걸 만들었다. 현대 미국의 하트법은 국내법이다. 그래서 국제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나온 게 헤이그 규칙이다. 근데 헤이그 규칙이 만들어진 게 1920년도인데, 20년대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컨테이너 운송 발전, 그다음에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비스비 개정 의정서가 이렇게 나와서 헤이그 규칙을 수정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헤이그 규칙이 나오게 된 과정이고요. 주요 내용은 뭐가 주요 있었죠? 내용은요, 헤이그 규칙상에 운송인한테 아무런 그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던 것들은 운송물을 선적, 보관, 운반, 하역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주의를 다해서 상당한 주의를 다해서 Exercise due diligence를 굉장히 적은 시간에 감소를 그거 이외에 또 선박이 통상의 항해를 견뎌야 된다. 통상의 항해를 갖다 견디게끔 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를 또 due diligence를 exercise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망성. 가망성 주의, 가망 능력 주의의 의무와 운송물에 대한 주의의 의무 두 가지 의무를 부과를 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운송인이 면책되기 위해서는 면책 사유 중에 어느 하나를 보여줌으로써 쉽게 면책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면책 사유는 선화증권에 함부로 지문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 정해놓은 17가지 한도 내에서 면책 사유를 지문할 수가 있다. 근데 최종적으로 면책에도 해당되지 않거나, 아니면 운송인이 상업과실, 상업과실은 무슨 의무 위반이었을 때라고 했죠? 듀오 딜리전스. 운송물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이거나 가망 능력 주의 의무 위반이 있을 때 듀오 딜리전스. 상업 과실이 되고, 상업 과실이라는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되게 되면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데, 책임을 지는 한도액은 킬로그램당 ESDR, 포장 단위당 667SDR 이렇게 되겠다. 여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톨톨톨 간추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나라라고 해야 되나? 뭐 그쪽에서 이제 함부르크 룰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죠. 가난한 나라, 이제 배도 없고, 이제 화주국들이죠. 아프리카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 개도국,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개도국, 알겠어요. 개발도상국. 디벨로핑 컨트리스, 디벨로핑 스테이츠 이렇게 표현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웅크타드라는 그런 조직인가요? 아, 그렇지. 웅크타드라는 그런 조직, 그 조직 이름이 뭐예요? 정식 명칭. 몰라. 국제연합 무역개발협의회죠. 그쪽에서 운송이, 저희 선주 운송인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물론 헤이그 규칙을 보면 헤이그 규칙만으로도 의의가 있었어요. 운송인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던 것들을 의무를 갖다 부과를 했으니까. 근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다 보니까 면책 사유들이 너무 많죠. 항해 가신 면책이라든지. 그래서 화주들이 반발을 해서 함부르크 규칙이라는 것들이 이제 안이 만들어져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런데 화주들이 반발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개도국 중심으로 했다면서요? 그죠. 개도국의 화주들이 막 크게 반발했잖아요. 선진국에서는 화주들이 반발하더라도 선진국에서는 또 이렇게 선주들의 입장도 또 이렇게 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선진국 쪽에서는 거의 가입을 안할 거예요. 보통 이런 게한 20 나라가 비준을 해야지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주로 개도국들이 비준한 건가요? 네, 개도국들이 부지런했고, 그것도 주로 아프리카 쪽에 있는 아. 일부 개도국들. 그래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은 그런 나라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뭐 함부르크 룰이라는 건 내가 들으면 봤지만,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는 뭐한 번도 써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뭐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장님께서 이렇게 저기 좀돈 되는 나라랑 결혼 주로 거래를 하셨다면 돈 되는 나라 쪽에 왔다 갔다 한 번만 치고 왔다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뭐 무의미한 걸 도대체 왜 만든 거예요?
아니 면책 사유 한번 보세요. 한계가실 면책이 좀 납득이 쉽게 됩니까? 그 저기 이장님 눈먼카고님께서도 저번 시간에 선박의 운항 그다음에 선박의 관리와 관련해서 하자고 이렇게 운송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고 눈먼카고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이걸 한 만들었으면 예. 심지어 이게 지금 유엔 차원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널리 사용돼야 되는데 거의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널리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나를 다른 그 가입 국가들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해요. 뭐 저기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한 거지. 유엔 측에서는. 뭐 하여간 뭐 별로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주요 내용이 뭡니까? 주요 내용은 면책 사유를 아 여기서 퀴즈예요. 문문카고님 면책 카탈로그에 몇 개의 면책 사유가 있었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17개. 17개. 18개. 17개인데 이제 다른 조문에 있는 게 또 이제 아, 그래?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 해당 조문에는 17개가 나와 있고 다른 조문에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가 뭔데? 저도 몰라요. 알 필요가 하여튼 그 17개가 이제 면책 카탈로그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17개의 면책 카탈로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선화정권에다가 면책사유를 기재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런 거였죠. 그런데 그 면책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면책 카탈로그를 싸그리 없애버렸다. 함부르크에서는? 그렇지요. 그럼 태풍 불면 어떻게? 천재지변은 기본적으로 다 면책 아니야. 먼저 이제 함부르크 규칙에 따르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태풍 불어도?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 져야 되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태풍이 태풍으로 이제 하게 되면 그 책임을 면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제 면책 카탈로그는 없앴고 면책되기 위해서는 사고 또는 사고의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게 되면 면책이 돼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 면책이 없는 대신에 선사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최선을 다했음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그 법조문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고 또는 사고의 결과를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다 외우고 있냐? 제가 그쪽으로는 제가 전문으로 이제 공부를 갔던 무역계약법 전문입니다. 제가. 아 진짜? 네, 계약법 국제거래법 전문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됐어. 어찌됐든 그래서 그걸 입증하는 거는 모든 조치를 취했음 입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책임지라라는 거죠. 물론 이제 태풍이다라고 하면 태풍이 너무나 강력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사실이 인정되게 되면 이제 면책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불가항력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입증이 안 되게 되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또 뭐 주요 내용은 뭡니까? 그럼 이제 주요 내용이라 할 것도 없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는 의무가 있었는데 함부르크 규칙에는 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의무? 예, 운송물에 대한 주요 의무도 규정이 안 되어 있고 감옥 능력 주요 의무도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당연히 되어 있을 필요가 없죠. 손해가 발생하면 다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의무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무를 규정하지 않을까. 굳이 이제 함부르크 규칙상의 운송인의 의무라고 하면 사고 또는 사고의 결과를 회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굉장히 의무가 지금 그러니까 선사들이 채택을 안 하고 선주국이 채택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심하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기들이 좀 아무리 그 불리하더라도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내용으로 해야지. 어느 정도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유엔 상거래법위원회라는 유엔 산하기관인데 굉장히 그 법률의 초안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인데 법은 잘 알지만 또 그 현실성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 판단을 고려 현실적이고 지금 채택되고 가입되고 피준되는 것에 대한 고려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뭐 다른 없습니까? 책임 한도액이 늘어났다. 아 얼마나 늘어났어요? 책임 한도액이 전체적으로 한 25% 정도 늘었어요. 아... 그래서 킬로그램당 2.0 SDR에 2.5 SDR 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667 SDR이
835SDR 이렇게. 아, 패키지당? 예, 그렇죠. 그렇게 내려놓고. 뭐, 그 정도는 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그 앞에 그 내용들이 너무 가혹하니까. 예,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그 차이가 나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뭐, 무의미한데, 뭐. 의미 있는 것들도 많아요. 또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를 한 번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뭐, 무의미하다라고 지금 눈먼카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중에 또 다 물어볼 거야. 또 아니, 이거는. 내가 이 업계에 30년 근무했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니까, 함부로 부르는. 무의미한 거야, 이 정도면. 하여튼 뭐, 그런 것들, 그거 이외에 이제 바뀐 것들도 좀 있고. 됐고.